네, DI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스트루먼트는 앰프아웃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여기 인풋 5우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페이즈를 전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위상 변경 버튼. 그 다음에 스루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 뒤로 돌아갈게요. 여기는 아웃풋 XLR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패시브 전환해 주실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나가는 출력량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인게이지를 해 놓게 되면 이제 여기서 그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아웃풋을 마이너스 30dB에서 마이너스 3dB까지 여러분들 적정량을 보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오프로 해 놓으시면 기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쵸? 옆에 이 옆에 아무것도 이렇게 없고요. 뚫려 있고 여기가 막혀 있는, 네, 비대칭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예쁩니다. 네. 후면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DI 박스 리뷰를 해볼 거예요. 그죠? 저희 DI 박스 리뷰를 레코딩 타임스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이 DI 박스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오늘 좀 설명해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DI 박스를 다이렉트 인풋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다이렉트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인풋에다 그냥 푹 꽂아치는 게 다이렉트 인풋이 되겠죠? 그죠? 근데 DI 박스는 이제 다이렉트 인풋 박스가 아니고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젝션 무슨 뜻이죠? 인젝트가 이제 주입하다는 뜻이에요. 주사를 놓는 주입하다. 것도 인젝트. 뭐 뭔가 이렇게 기름을 뭐 넣는 것도 뭐 인젝트 이렇게 해서 인젝션이라고 하면 주입인데 왜이 주입을 했죠? 직접 주입이라는 거는 이제 아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오디오 소스가 그이 다이렉트 박스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프리앰프로 도달한다고 해서 이제 직접 주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 마이크 인풋에다가 우리가 직접 꽂는 거는 직접 그 다이렉트 인젝션이 아니고 주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임피던스 매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꽂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주입이라는 개념이랑은 좀 동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쿠스틱 기타 이런 패시브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악기 레벨, 인스트루먼트 레벨의 악기를 그냥 뭐 일렉 기타도 마찬가지고 그냥 째 꽂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 오디오 인풋 그 거기 인풋에다 그냥 꽂고 바로 연주를 하면은 뭔가 막 털럭털럭한 이상한 막힘 그죠? 다 빠진 메말라 네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임피던스 매칭 때문인데 이 임피던스가 하이지라는 인풋이 있잖아요. 그 네네네. 하이지라는 인풋이 뭐냐면은 이게 그 인스트루먼트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 마이크 인풋은 그거보다는 이제 저항값이 낮은데 이 저항값이 굉장히 높은 출력을 저항값이 안 맞는 인풋단에다가 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저항이 안 맞는 사운드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하이를 잡아먹고 EQ 대역을 서로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뭐 대충 얘기하자면 그 저항이 안 맞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피던스 매칭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 다이렉트 박스가 하는 역할을 정리를 하자면은 임피던스 매칭이 되겠죠. 우리가 제일 낮은 이제 그 로우 임피던스 아니 하이 임피던스죠. 하이 임피던스 가장 저항이 많은 제일 레벨이 작은 게 인스트루먼트 레벨. 그다음이 마이크 레벨. 그다음에 가장 고출력의 저항이 적은 게 이제 라인 레벨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악기 레벨을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에서 무언가 정리할 수 있도록 마이크 레벨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악기 레벨을 마이크 레벨로 바꿔준다. 그래서 하이지를 로우지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다이렉트 박스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멀리 보내게 되면 언밸런스 신호는 가면서 점점 신호가 죽죠. 죽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밸런스 신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긴 거리를 이동해도 사운드 손실이 없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면 우리 5호잭 중에서도 이거 이제 라인이 두개 있는 거 말고 하나짜리로 그냥 기타 케이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호 기타 케이블을 XLR 즉 캐논잭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바꿔준다. 그리고 입력 신호가 뭔가 정리정돈이 안돼 있을 때 입력 신호를 적당량으로 바꿔준다. 이 입력 신호가 뭐 너무 크거나 이럴 때 그걸 이제 패드 기능을 이용해서 좀 인풋을 좀 줄여줄 수도 그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리정돈을 해주는 그다음에 얼스랑 리프트를 이용해서 접지의 흐름을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60Hz 대역에서 이제 그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이제 리프트랑 그라운드 중에서 이걸 이제 뗐다 붙였다 하면서 어느 쪽이 잡음이 적은지를 선택을 그죠? 해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홈노이즈를 캔슬링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그래서 이 패시브 악기들의 그런 성향들을 최대한 이 마이크 프리앰프에다가 가고 바로 다이렉트로 프로세싱을 할수 있게끔 정리정돈을 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저저항 아니 고저항의 소스를 저저항으로 바꿔주는 것.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 레벨, 그러니까 완전히 저저항의 소스를 고저항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 이 다이렉트 박스의 이제 완전히 그 반대가 되는 개념이 리앰핑입니다. 리앰핑. 리앰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리앰프는 이제 우리가 사운드 소스를 받아놓고 그 사운드 다시 소스를 보면서. 다시 앰프에다 꽂아갖고 마치 우리가 실제로 앰프에다 대고 그렇죠. 연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오디오 소스 자체가 이미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이 저저항 사운드인데 이 저저항 사운드를 앰프에다 꽂으면 레벨이 안 맞잖아요. 앰프에서는 인스트루먼트 레벨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인스트루먼트 레벨로 돌려주는 게 바로 리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앰프를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게 존 세트리안이었죠. 네, 그래서 그 이 그건 처음 말았네요. 네, 그렇죠. 저도 그때 이제 그 우리 리앰프 방송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쳐놓으면은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죠. 하드레코딩 이전에 한번 쳐놓은 소스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리앰프였으니까 리앰프는 이제 로우 임피던스를 하이 임피던스 소스로 바꿔주는 것 그리고 DI는 그 반대 하이 임피던스 로우 임피던스로 바꿔주는 임피던스 매칭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웜오디오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이 사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 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다이렉트 박스라는 개념과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액티브 버전이 있고 패시브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199, $149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저렴하네요. 나와 있네요. 네, MSRP 이게 뭔지 저는 몰랐는데 그 바로 우리 현피디님이 아 권장 소비자가다. 그래서 이게 뭔지 저기를 찾아봤더니 네. 약자를 찾아봤더니 Manufacturer Suggested Retail Price 제조사에서 제안하는 소비자 가격 권장 소비자 가격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알고 알게 됐는데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MSRP 네. 권속가. 자 여기 이제 그 뭐 이런 게 사용돼서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그렇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에서 패시버와 액티브가 뭐가 다르냐? 여기 보시면 DI 박스 액티브는 어디에 어울리느냐? 패시브 픽업을 갖고 있는 그런 이런 어쿠스틱 인스트루먼트에 최적화되어 있다. 정말 없는 애들을 그러니까 그죠. 이게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출력이 크거든요. 출력이 크고 전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출력의 고저항 악기들한테 더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애초에 패시브 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액티브를 사시는 게 조금 더 다양한 그죠. 악기에 적용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다이렉트 박스 이제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모드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는 어디에 어울리느냐? 이런 액티브 일렉트로닉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픽업이 픽업인데 액티브 픽업도 있잖아요. 배터리가 그렇죠. 넣어서 구동되는 EMG 픽업.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 이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이건 액티브 픽업인 거죠. 배터리가 9V짜리가 그렇죠.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어쿠스틱 기타 중에서도 패시브로 그냥 잭만 푹 꽂으면 바로 구동되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보다는 액티브에 꽂는 게 좋은데 하지만 역시 패시브 픽업 악기도 패시브에다 넣어서 써도 된다. 왜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애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사운드를 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패시브 스펙과 액티브 스펙을 여기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비슷하고요. 여기에는 전원이 없는 거, 여기는 48V 팬텀 파워나 9V 배터리가 두 개 필요하다라는 거, 액티브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시브는 이런 식으로, 액티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얘는 아무래도 일렉트로닉적인 그런 하드웨어들, 일렉트로닉적인 그런 픽업들, 얘는 이제 액티브 픽업, 액티브 셋업에서는 이렇게 어쿠스틱 기타에 특화되어 네. 있는 셋업.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패시브도 패시브에 끼워서도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저희가 녹음을 해놓은 걸 모니터를 해보면서 차이를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의 시험곡은 쿨의 사랑합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가장 일반적인 세팅인 다이렉트 박스가 아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마이크를 네. 팬텀 파워를 통해서 컨덴서 마이크로 수음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준이 되는 그냥 사운드입니다. 자, 지금 이게 프로세싱 된 사운드인데 프로세싱을 아예 다 해제해버릴게요. 인풋, 뭐 컴프나 EQ나 리버브나 싹 뺀 완전 드라이 소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14 사운드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임피던스 매칭을 전혀 하지 않은 네. 다이렉트 인젝션이 아닌 실제 다이렉트 인풋 사운드입니다. 네. 그냥 푹 꽂고 친 거예요. 잡음, 하이가 다 날아가 있죠. 벙벙거리고 네,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는 사운드죠. 네. 자, 이번에 DI 박스 중에 패시브 모드입니다. 마이크예요. 패시브. 자, 이번에는 액티브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더 하이가 살아났죠. 네. 출력도 더 올라왔고요. 바로 비교해 볼게요. 패시브. 좀 더 싹 올라오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제 볼륨은 저희가 일부러 끝나고 나서 비슷한 파형 크기로 맞췄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인풋 레벨도 같은 거리에서 쳤을 때 액티브 쪽이 좀 더 크게 들어갑니다. 그 확실히 그 이런 라이브 상에서 뭐 사실 우리가 DI 박스를 어쿠스틱 기타를 녹음하려고 쓰는 일은 뭐 사실 없고 없어요. 당연히 네. 뭐 마이크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어쨌든 라이브 때는 또 마이크를 또 쓸 수가 없잖아요. 뭐 네, 그런 뭐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소규모 네. 뭐 공연이거나 아니면 네. 예를 들면 뭐 토미 마뉴 할아버지처럼 그냥 혼자 공연하러 오시고 이제 원맨 밴드시면은 어차피 간섭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도 두고 저기에 어쿠스틱 앰프도 쓰고 막 여러 가지 소리를 조합해서 풍성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팝 공연이라든가 뭐 일단 세션이라는 이제 포지션으로 기타리스트로 갔을 때는 어쨌든 다이렉트 박스에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랬을 때 이 기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픽업의 성향이 그냥 툭 꽂는 것보다 이 DI를 거치면서 소리가 정돈이 되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한번 다시 그냥 완전 인풋 다이렉트로 연결한 거랑 네. 액티브랑 DI 액티브랑 좀, 비교해 볼게요. 그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갑자기 어두워져서 되게 다크해지고 화사하죠. 프로세싱도 한번 얹어볼게요. 이런 하이 대역의 어떤 선명도라든가 노이즈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인풋을 그냥 푹 꽂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인풋이 저 다이렉트 인풋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얘가 액티브 악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레벨을 그 조정을 해서 저희가 맞춰놨죠. 같은 레벨로 거지. 네. 이게 만약에 직관적으로 현장에서 이 다이렉트 박스 없는 상황에서 그냥 꽂고 연주했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다르죠. 맞아요. 왜냐하면 워낙 힘도 좋고 그 존재감도 있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분명히 극명하게 나오고요. 그쵸? 물론 이렇게 들으면 뭐 도대체 무슨 차이야라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미세한 차이와 이 레벨의 증폭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앨범 레코딩에서 DI를 써가지고 이 라인 소스를 녹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한데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약간 일부러 그런 라인 소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걸 받을 때 앰프가 되게 좋은 그런 프리앰프를 갖고 있는 어쿠스틱 기타의 경우에 이제 받을 때 소스 자체를 마이킹을 하면서 동시에 이 라인 소스를 따가지고 엔지니어분
있니? 그거를 이제 약간 앰비언스처럼 사용을 한다거나 더블링 같은 개념으로 그 소스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라이브 세팅을 위한 그런 그렇죠.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딘 같은 이런 나일론 기타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거는 일부러 또 라인으로 받아서 이제 그 톤이 더 뭔가 팝적으로 잘 묻어 들어가면 아르페지오보다는 아까 형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 같은 거 정도 네. 이렇게 좀 소스 쓰는 느낌으로 그런 맞아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하나의 그냥 톤 톤으로 보면. 근데 이제 느낌. 이거를 여러분들이 DI 샀으니까 나는 라인 연결해서 픽업으로 녹음해야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네. 데모를 뭐 모르겠어요. 데모를 뭐 그렇게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아니, 기본적인 녹음은 무조건 컨덴서 마이킹을 기본으로 맞습니다. 놓고 그걸...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만 그렇죠. 레코딩 실을 사용하시고 이건 여러분들이 공연 가실 때 공연장에 들고 가야 할 그 장비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공연을 다니시는 분들은 공연장 가면 대부분 보셨겠지만 그 이제 그 거기 오디오 업체에서 현장에서 다이렉트 팟을 기본으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좋은 다이렉트 팟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그쪽에서 제공하는 다이렉트 팟스가 굉장히 그 퀄리티가 안 나오는 저가형일 때는 오히려 다이렉트 팟을 연결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톤이 다이렉트 팟스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맞습니다.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용 DI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도 좋고요. PC맨이나 이런 또 브랜드 다른 타 브랜드 보면은 좀 더 뭔가 기능이 많은 프리앰프 맞습니다. 기능이 되게 많이 탑재된 DI 겸용 그런 프리앰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쿠스틱 기타를 타겟팅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에 충실한 딱 어쿠스틱 기타뿐만이 아니고 다른 악기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본형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악기에 특화되어 있는 DI를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DI를 녹음 때 쓰는 악기는 어쿠스틱 기타는 아니고 냉장 이제 베이스 기타가 이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색깔에 맞는 DI를 구매해서 아무래도 그 베이스는 DI가 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또 작용하기도 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이제 자기 톤에 맞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은 뭐 베이스 녹음 못 보여드렸는데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뭐 베이스 한번 또 뭐 보여드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은 네. 오늘은 어쿠스틱 기타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공연장에서 어떻게 약간이라도 손실될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DI 박스를 이용해서 어쿠스틱 사운드를 받아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확실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푹 꽂아 쓰는 다이렉트 인풋 그 사운드와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을 갖고는 있으나 이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레코딩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기는 아니고 네. 라이브 한정으로 활용도가 있는 뭐 그런 셋업이라는 거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를 네. 인지하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DI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또 프리앰프를 써서 녹음을 하는 것과 그냥 뭐 마이크로 녹음을 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프리앰프를 뭐 쓰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의 또 차이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네네. 우리 외장 EQ를 한번 사용을 해서 네. 받는 비교 시간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 방구석 말고 현장에서 만나는 DI 박스였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